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S22 관련 티저부터 해서 초대장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간단하게 분석해서 보면서 전작과 달라진 점들을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는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S 울트라와 노트의 결합, 두 번째는 카메라의 변화입니다. 전작은 디자인을 많이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디자인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이 두 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공개된 언팩 티저 영상을 보면 S와 노트의 결합을 알 수 있죠. 두 개의 폰이 합쳐지는데 좌측은 갤럭시 S 모델이고 우측은 갤럭시 노트 모델인 것을 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둘이 합쳐져서 갤럭시 S22 울트라가 되는 거겠죠. 이번 언팩의 대표 문장은 Break the Rules로 규칙을 깬다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의 규칙을 깬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카메라에 대한, 빛에 대한 규칙을 깬다. 다음은 언팩 초대장입니다. 초대장을 보면 어두운 화면이 보입니다. 그 안에는 22가 적혀 있고요. 영상 촬영이 시작되고 밝게 찍히는 게 보이죠. 야간 촬영이 많이 개선되었다를 보여주고 있고 22가 돌면서 S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개가 하나의 S가 된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S와 노트처럼 이 S의 색상은 갤럭시 S22 울트라의 메인 컬러로 보이죠. 버건디. 위에 동영상 촬영 시간도 4초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는 그렇다 치고 4가 뭘 의미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4개의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출된 자료를 보면 각각 모델이 4개의 색상으로 출시가 되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이 에픽 스탠다드는 직접 글자가 써지는 것을 보면 이번 울트라에 들어가는 S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초대장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오늘 공개된 언팩 트레일러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시작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갑니다. 저 멀리서 맹수의 두 눈이 빛나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 촬영음이 들리면서 눈뿐만 아니라 호랑이의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어두운 환경에서 갤럭시 S22로 찍으면 잘 나온다, 선명하게 잘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촬영하자마자 바로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존 갤럭시에서 아쉬웠던 점이라면 야간 촬영을 들 수 있는데 아이폰에 비해서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런 면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폰은 갤럭시 S22 같죠. 그리고 1인칭, 마치 게임을 플레이하듯 손이 보입니다. 이거는 게임을 의미하는 걸까요? 게임의 갤럭시? 다음에는 역시 어두운 환경에서 바이크가 보입니다. 중간에 갤럭시 S22가 있고 영상 촬영 중이겠죠. 폰 주변으로는 빠른 움직임을 제대로 담지 못하지만 폰 안에서는 정확히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촬영도 빠르게 잘 담아낸다. 두 번째는 흔들림을 잡아준다는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구도로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고 있죠. 영상 촬영 시 흔들림을 잘 잡아준다. 이것도 기존 갤럭시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영상 촬영 시 흔들림을 상대적으로 잘 잡아주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개선이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손으로 카메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만 밝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시 야간 촬영이 많이 좋아졌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장이 두 개 나오는데 밤을 뚫고 빛의 규칙을 깨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건 문장 전체적으로 유사한 발음으로 라임을 맞췄죠. 이처럼 야간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아질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팩 날짜는 2월 10일 오전 0시로 공개가 되었고요. 이때 괜찮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두시고 같이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변화는 일반 모델에는 살짝 있는데 일단 전면 베젤이 상하 좌우 동일하게 통일되었다는 거 개인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봐서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컨투어 컷이 기존에는 프레임과 부드럽게 이어졌다면 이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듯 버튼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요. 후면이 엣지였던 것과 다르게 이제 평평하게 플랫하게 변경이 됩니다. 울트라는 노트가 되었고요. 카메라 섬이 없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가장 유력한 것이 갤럭시 S22가 약 999,000원, 갤럭시 S22 플러스가 약 119만 9,000원, 갤럭시 S22 울트라가 약 145만 2,000원입니다. 이제 공개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또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